우리 도경아 아나운서는 여복을 타고 나는 그런 관상을 느끼고. 여복을? 여복을 타고 태어난 관상이라고요? 거봐요, 나 같은 파트너 만나기 쉽지 않다니까요. 아, 제가 가진 여복을 결혼하면서 다 써가지고 파트너를 저분을 만난 게 아닌가. 자, 뭐 일단 아, 여기서 더하면 이제 천기용이죠. 그렇죠. 치고. 네. 아니 저 따님도 되게 굉장히 산전수전을 겪은 인생이라고 들었어요. 산전수전까지 아니고요. 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지금 5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17살 때부터 혼자 용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이제 낙지 집에서 일할 때가 가장 힘들었었습니다. 낙지는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소금을 불려서 손빨을 다 했어요. 세탁기. 낙지를 빠락빠락 주물러야 돼요. 그 더러운 거 빠지라고. 네, 세탁기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 다 위생상 식당에서 손빨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회사에서도 일을 보고 지금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일을 진짜로.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예. 네. 중국에서 왔다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뭐 해본 것 중에 뭐가 제일 자신 있어요? 해본 것 중에는 화장품 판매가 제일 가장 자신 있었어요. 아, 네. 워낙 이렇게 저 친근한 얼굴이라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판매 쪽을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 중국 손님들이 좋아하시던가요? 중국 손님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네, 중국 손님들은 샘플을 많이 좋아하세요. 샘플 저도 좋아해요. 아유, 여기 임원님들 중에 샘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 다 좋아하지. 샘플. 네, 샘플을 많이 쓰시면요. 네. 재구매 확률도 높고요. 아. 네, 친절하게 대해주시면은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하얼빈에 계신 분 중에 또 인사를 하신 분이 있다. 아, 저희 친정어머니가 하얼빈에 계시는데 저희 귀가 좀 안 좋으셔서 전화 통화도 자주 못하고 이 자리에 빌어서 저희 엄마한테 인사 올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 집도 샀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머니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참 엄마라는 말은 항상 사람이 이렇게 가슴이 찡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지껏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 노래 멋지게 보내드릴 텐데요.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산전수전 하얼빈 모녀팀 1581의 2번입니다. 김월려의 북경 아가씨 박수 주세요. 다시 돌아온 날 이야기 나지만
자, 계속해서 영감님 보세요.